먼데 나이에 아님 반갑습니다. 모자 있는데 안 쓰는 거죠? 그 전파는 솔직히 5시가 안 나갔으면 그냥 이겼을 것 같은데 7도 날렸고 약간 감정파래 감정파 전적 관리하는 빨무는 전적 관리하는 사람들 보면은 방 진짜 오지게 잘 깹니다. 한 10번 들락날락 해가지고 이제 우리 팀 오버 승 둘, 상대 오버 패 2명 이상 이렇게 딱 조건이 갖춰지면 그때서야 이제 한 게임. 근데 게임 시작하고도 2분 전에 우리 팀이 좀 이상한 짓을 할 것 같다고 바로 나가. 병이야 병. 근데 뭐 일 같은 거 하나 맡기도 하면 좀 잘할 것 같아서 그 원칙이 있으니까 그대로입니다. 옆에 서프라이즈 해야지. 서프라이즈. 아 근데
끝나겠네. 막지 못하네 그냥. 아, 약간 좀 극적인 그런 게임 좀 나왔으면 좋겠다. 너무 밋밋하네요. 하다 보면 한 게임 또 얻어 걸리겠죠? 저리인데? 자, 타노스님 포큐파이 나무꾼이 반갑습니다. 핵 좋죠. 뭐야, 6시에 뭐 이상한 뭐 글자 같은 거 그리는 것 같은데요? 뭐지? 아, 민수 NPC 휴가 원한다네. 야, 근데 민수야, 근데 왜 이렇게 실력이 안 드냐? 민수는 재능이 없는 거 아니야? 와, 근데 이거 잘 모르면 저 그 드랍 한 방만 가는데 이거.
모르겠어. 근데 저 친구는 뭔가 그 민영이처럼 약간 그런 캐릭터가 좀 없어. 조금 약간 실패한 관종이야. 와, 저 너무 안 보이는데? 야, 민수 완전 개고생하고 있는데요, 지금. 야, 좀만 버텨. 핵 쏴야 되니까. 일꾼을 최대한 안 뽑았는데 핵으로 가려고.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. 진짜 축하네. 근데 민수 몇 살인가요? 저보다 많나요? 진심으로 시보라고 하는 거야. 말투가 근데 15살이 아닌데? 말투가? 말투가 55세던데.
네, 민수가 무서운 게 아니고 어차피 해도 내가 그냥 이기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. 의미가 없기 때문에. 1대1은 또 좀 잘하는 사람이랑 해야 좀 들거든. 근데 이미 이기는 사람한테는 굳이 뭐 이 실력이 안 늘어. 내가 막 한 20%만 해도 이제 이기니까. 자, 마무리합시다. 아직 핵 많이 남았어. 일단 합시다 그러면. 아무것도 없는데요? 왜 안 나가지 근데 그 상대가? 와 근데 이거 상대의 전적이 좀 좋던데? 너무 약한데요? 왜 그렇지?